어둠의 전설 어둠. 혹시라도 패치 내용을 늦게 알고 나서 괜히 막 비싸게 샀다가 낭패보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, 6월 11일 오늘 갑자기 그죠? 스킬 스펠 교환 기능 삭제입니다. 레노아 NPC가 기술제로 바꿔줬었잖아요. 이게 이제 안 돼요. 이게 이제 불가능합니다. 봐봐요. 레노아 누르면 바로 2차 직업 수련장으로 보내줍니다. 2차 직업 수련장으로 바로 보내줘. 레노아 키면은 이 기술서 교환해주는 게 없어, 창이. 우리가 스킬 레벨 4까지는 재료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. 이제 그게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레벨 4까지 필요했던 아이템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하봄님께서 만드신 자료입니다. 우리가 가장 많이 수급이 어려웠던 게 무엇입니까? 미스틱 아쿠아스톤입니다. 이제 이거 교환이 안 돼요.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. 끝났어. 그래서 뭐 홀디, 클탈 같은 거는 어차피 저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상관없는데, 여기서 주목할 거, 미스틱 아쿠아스톤, 보리임들, 보리임 미스틱 아쿠아스톤, 그리고 메가토닉. 아하, 궁사는 뭐 마찬가지로 메가토닉, 미스틱 아쿠아스톤, 채찍 같은 거 말고. 자, 수인 볼까요? 도가가, 자 이제 여러분들 주노아 브레이스, 베네틱 가죽 클립 필요 없습니다. 이 미스틱 아쿠아스톤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어따 씁니까 이제? 어따 써? 자, 바드 볼까요? 자, 바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홀쿠 2번 빼고는 오히려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인데, 어쩌면 얘네를 미리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위너이겠네요. 직접 것들을 먼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위너겠네. 법사는 근데 소환술이 이걸 별로 너무 비싸니까 안 배우니까 소환술은 넘어갈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서에서 이제 떡락된 것만 일단 써볼게. 떡락템. 자, 떡락템은